자, 어제 이 부분에서 그 낚시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허무 엔딩이 나왔었죠. 자, 오늘은 낚시하지 말고 자, A나 C를 선택합시다. 아니지, A를 선택해도 낚시를 하겠구나. C를 선택해야 되나? 매너게임님 리하이어 어서오세요. 자, 낚시는 하지 않습니다. TLSAL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정직한게 제일이다. 어째서 자, 뭐가 좋을까요? 다 그냥 의미 없는 내용 같은데. 네, 시작한지 어제 했던 거 치면은 한 30분? 그 정도쯤 된 것 같아요. 어제 이 게임을 한 30분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근데 일단 부분으로는 그 게임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 제일 극초반 부분이에요. 자, 일단 C를 선택하게. A, B, B? 그 뭐야? 오역인가 봐요. A, B, C인데 A, B, B네요. C가 없네요. 자, 일단 제가 지금 뭐 좀 먹으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자, 세 번째 걸 하겠습니다. 그 뭐랄까, 여기서 뭔가 낚시를 하고 싶다 요런 여운을 남겨두면은 또 어제처럼 끌려갈 것 같아서 요번에 확실하게 이렇게 낚시를 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낚시꾼들을 까면은 이렇게 코바이시가 자, 농담이에요. 저도 낚시 아주 좋아합니다. 나중에 함께 낚시하죠. 자, 설마 데려가지 않겠지? 자, 지금 잠깐 낚시를 해도 괜찮을까? 안 돼요. 자, 참아야겠네. 요렇게 일단은 게임 오버는 면했죠. 예, 네, 캠을 트시고 먹는 영상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 자, 호수변에 쓰러져가는 오두막이 있는 걸 제외하면 어떤 인공물도 보이지 않는다. 뭔가 자연 그대로다. 뭐 그런 느낌이죠. 이 섬 자체가. 근데 인공호구나. 자, 재력을 엿본 기분이었다. 자, 섬 전체가 보이는 언덕이 나왔다. 자, 이름 그대로 둥근 고리에서 일부분이 빠진 모양을 하고 있다. 자, 마리가 손가락을 가리킨 방향을 보니 닉네임 없는님 어서세요. 자, 거대한 건조물과 그것을 둘러싸며 활 모양으로 굽은 검은 벽이 보였다. 자, 미카즈키 관이라고 하네요, 저기가. C 모양을 하고 있다. 방파제일세, 파도가 거칠고 폭풍도 분단해. 특히 오늘은, 자, 오늘은 카마이타치의 밤이니까. 오호. 자, 게임 소프트 타이틀이 나머진 알아서들 가게나. 내일은 여기까지세. 뭔가 요 선장도 일회용 캐릭터는 아닌 것 같고 그 마지막 사람들 다 데려오고 그 다음에 그 일행이 합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뭔가 폭풍우 같은 게 쳐가지고 못 돌아가서 합류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담에 붙어있는 두 개의 탑이었다. 자, 왠지 음울한 기분이 되었다. 감시탑이야. 감시탑? 아, 예전에 그 감옥이었을 때. 어허. 자, 원래 이 섬이 예전에 그 감옥으로 사용돼서 그 노예들을 부리던 그런 곳이었는데, 자, 요 탑은 그때 썼던 감시탑일 거라고 하네요, 마리가. 자, 벽의 높이는 7m 정도. 자, 레일에 얹힌 대문이 열려있다. 어허. 어떤 큰 파도나 폭풍이 와도 괜찮다는 거로군. 아, 선장도 한통 속일 듯. 아, 뭔가 카마이타치밤 1에서는 범인이 한 명이었는데
2에서는 뭔가 공범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자, 창문이 없다고 하네요. 자, 다시 말해 두 군데뿐이란 이야기다. 자, 창문의 옆에 풀을 베는 낫이 매달려 있다. 자, 해자에는 뾰족한 겉모양의 날붙이가 수십 자루나 심겨져 있었다. 뭔가 함정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자, 아마도 죄인이 창문에서 뛰어내려 달아나는 걸 막기 위해서 자, 위에서 뛰어내리면 여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뭔가 아마 죽는 사람 중에 이 꼬챙이에 꽂혀서 죽는 그런 사람이 나오겠죠, 아마?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자, 저택을 둘러싼 검은 벽, 죄인을 감시하는 감시탑, 창문이 적은 저택, 그리고 침봉같은 날붙이. 그 모두가 음침한 풍경이라 나는 기분이 우울해졌다. 라고 하네요. 자, 저택 입구는 왜인지 정면에 없었다. 자, 중앙 정원에 들어섰다. 자, 눈똥미라? 뭐지? 눈똥미라가 뭐야? 아, 물고기 이름이구나. 자, 연못에 물을 핥아보았다. 연못가에 앉아 냄새를 맡아보았다. 연못가에 붙어있던 소라를 주었다. 자, 일단 혹시 모르는 어이없는 게임 오버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 일단 세이브하고요. 자, 연못에 물을 한번 핥아볼까요? 자, 핥아봅시다, 우리. 플랑토미네님 리아이어. 자, 짜. 혹시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을지도, 있을지도 모르겠네. 자, 딱히 뭐, 저는, 뭐랄까, 제가 기대한 거는 뭔가 독이 발라져 있어가지고 어이없게 죽는 그런 시나리오를 기대했는데, 일단 그런 건 없었네요. 태우나 아빠님 어서오세요. 리하이어. 리하이어. 자, 안에 먼저 도착한 누군가 있죠? 할머니가 나타났다. 자, 새로운 등장인물인가 보네요. 자, 온화할 것 같은 사람이다. 자, 히시다 키오라고 하네요. 자, 꼬마씨는 사실 초대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무대화된 펜션의 오너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 사전에 연락을 안 드리고 왔다고 하네요. 뭔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 범인의 계획이 틀어지는 그런 일이 있겠죠, 아마? 아, 제가 지금 뭘 좀 먹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려요. 배가 하도 고파서. 자, 아비코를 만나면 어째서 나를 초대하지 않았는지 확실히 따져주겠어. 라고 하던 기생 어디 갔을까? 라고 하네요. 자, 주인님은 아직 섬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자, 응접실로 안냈다. 자, 누군가 있죠? 토우로 오랜만이다 하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예전에 펜션에서 알바하던 그 토시오인가? 그 사람일 것 같아요, 왠지. 그러네. 자, 쿠보다 토시오. 자, 그 카마이타치밤 원을 할 때 그 뭔가 누가 범인이다 이렇게 말만 하면 그냥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완전 로봇 같은 녀석이었죠. 뭐 범인을 죽이기 위해서 마구 달려들던 뭐 그런 녀석이었죠. 뭐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친해졌네요. 자, 여전히 피부가 햇볕을 타서 거무잡잡하다. 자, 옆엔 역시 같은 알바생 미도리, 시노자키 미도리. 자, 20대 같이도 보이고 고등학생 같이도 아줌마 같이도 보였다. 안쇼 안쇼님 어서오세요. 자, 오래간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알바생들은 다 초대를 받아서 와 있는데 그 정작 주인인 코바야시는 초대를 못 받았네. 어? 자, 토시오 형의 약지에 끼워진 반지를 발견했다. 어, 결혼을 했어 그 사이에. 야. 자, 미돌이랑 토시오는 결혼을 했죠. 안 그래도 그 카마이타시반 원에서 그 토시오가 그렇게 막 범인에게 막 죽이려고 진짜 무조건 막 달려들던 이유가 범인이 그 미도리를 죽여서였었는데, 자, 이렇게 결실을 맺었네. 자, 아, 나중에 나와요. 잘 됐네. 자, 축하드려요 하고 나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나는 말을 잃고 멍하니 둘을 바라보았다. 자,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고요. 야, 뭔가 씨가 끌리긴 하는데 씨를 하면 안 되겠죠? 자, A를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좀 적절하겠죠? 완전 해네님, 묘지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자, A를 선택하겠습니다. 제일 무난한 걸로. 자, 축하드려. 자, 부끄러워하면서 말했다. 자, 다음으로. 씨를 선택해도 괜찮을 듯? 난 최고의 천재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자, 숙부님은 알고 계셨어요. 초대는 받았는데 갈 수가 없었다 라고 하네요.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나 보구나. 아, 중퇴했다고 하네요. 자, 취직했어.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내란 단어를 입에 담았다. 자, 너희들도 어서 우리들처럼 되어야지. 좋은 말 해주네, 그래도. 자, 결혼하려면 상대가 필요한 거라고요. 아, 누군가 좋은 사람 없을까나 라고 마리가 이렇게 우리 주인공의 속마음도 모르고 참 불쌍한 우리 주인공. 자, 그러고보니 사모님은요? 아, 쿄코. 자, 애시당초 우리들한테는 초대장이 안 온 거야. 자, 코바야시만 초대장을 안 받은 게 아니고 그 펜션에 있던 모든 그 뭐랄까 관계자들, 알바라던가 주인 이런 사람들한테 초대장을 못 초대장이 안 갔나 보네요.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된 거지? 자, 초대된 사람은 그때 숙박객뿐이고 펜션 관계자는 빠진 모양이에요. 자, 여성의 목소리. 자, 아마 5회 3인방 중에 2명만 왔나보다. 이거 줄게님, 대승정님 어서세요. 아, 그 숙박객들만 초대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막 미키모토, 우리 주인공이랑 마리, 그 다음에 또 누구였지? 자, 아무튼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자, 약간 뚱뚱한 듯 했지만 정말 건강해 보인다. 그러네. 카나코랑 케이코. 잠깐만. 이름을 또 내가 맞춰야 돼? 자, 일단 혹시 모를까 세이브. 뭐야뭐야님 리하이요. 아, 키타노 케이코예요. 자, 그럼 A가 정답이겠네요. 자, 요 둘은 그 5의 3인방, 그러니까 같은 펜션의 투숙객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아, 네, 원래는 콘솔 게임이에요. 자, 또 같이 놀아주세요. 자, 같은 회사에 사이좋은 5의 2인조로서 어딜 가도 둘이서 행동하는 듯하다. 원래 3명이었잖아, 근데 한 명은 어디다 버리고 왔네? 자, 누군가 내 옷자락을 잡아당긴다. 자, 한 번밖에 만난 적 없는 상대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잘도 기억하는구나. 자, 이거 선택지가 왠지 이러면 안 됐던 것 같은데, 이거? 자, 마리가 싫어하네요. 자, 암기가 젠병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여자의 이름에 관해서는 엄청난 암기력인걸. 자, 토시오가 여기에 오게 된 계기가
카나코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초대를 받았다 해서 그때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왔다 요런 말을 하네요. 자, 그리고 코바야시가 안도한 얼굴이 됐고요. 자, 여러분을 만나면 말하려고 하던 게 있었어요. 원래 실제로는 2인조였는데 게임상에서만 3인조로 나왔었나 보구나. 자, 게임 안에는 카와무라 아키라는 OL이 또 한 명 등장해서 OL 3인조로 나와. 자, 그런가 보네요. 자, 우리들 들어본 적도 없어요. 어허. 자, 그런 사람은 원래 없었다고 하네요. 아이고, 실수. 아, 이게 참 중요한 떡밥. 아, 그렇구나. 아, 나머지 한 명도 다른 실존 인물. 자, 토시오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자, 살해당한 다나카라는 사람도 그때 묻고 있지 않았잖아요. 다나카도 원래 없었구나. 아키는 지어낸 이야기예요 라고 하죠. 여기로 초대한 장본인을 만나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네요. 자, 모두 수긍했다. 자, 슈프레사 하룻밤 이후에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자, 요렇게 다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됐죠. 오랜만에 애들이 만나가지고. 잠깐만요, 잠깐 좀 먹고 할게요. 자, 매니큐어의 이름이 뭔가, 아니 매니큐어가 뭔가 독특했다고 하죠. 자, 모르는 남자의 얼굴, 중년의 신사. 자, 남자가 갑자기 외치듯 말했다. 자, 이 사람이 아비코 타케마루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죠. 이렇게 아비코 타케마루인가 하는 남자는 정말 무례하군. 사람을 초대해놓고 자기가 늦게 오다니. 예의를 몰라도 한참 모르잖아. 이 사람은 아마 반전으로 그 다나카 씨일 것 같다. 왠지. 자, 작품에 대해 상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이런 총구석까지 마주왔는데 마중 정도는 당연하잖아. 자, 아비코가 안 왔다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 같다. 작곡가 무라카미 치토무라의 이름을 밝혔다. 자, 무라카미라고 새로 등장한 캐릭터네요. 다나카는 아니었네. 아이고, 실수. 잠깐만요. 자, 오케이. 자, 이제 슬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짜증이 나고 있습니다. 자, A를 선택하는 게 무난하겠죠? 뭔가 누군가 짜증을 낼 때 같이 짜증을 내면은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자, A를 선택하겠습니다. 전 리가치님 어서세요. 아, 아비코란 인물이 이미 일행 중에 끼어 있을 것 같음. 그런 추리도 괜찮네요. 네, 2에요. 글쎄 어떨런지. 네, 이전에 엔딩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엔딩이요? 아, 맞아. 그때 엔딩. 제가 저번에 봤던 그 엔딩. 어제 봤던 거. 네, 그때 아마 키가 훤칠하고 굉장히 멋있는 중년이었나? 암튼 그런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아, 요건 외평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 중에 아비코와 면식이 있는 분 계신가요? 자, 당시도 아는 소리. 요렇게 여기로 요 멤버들을 초대한 아비코라는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네요. 일단 진짜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일행 중에 뭔가 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뭐야 뭐야님 리하이요.
자, 여전히 잘 나셨다. 자, 유명인이야? 글쎄. 자, 키오 할머니가 한 명의 남자를 안내해 왔다. 자, 우리들의 다음 배로 도착한 거겠지.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 자, 눈매가 나쁘다. 그가 아비코 타케마루다. 자, 마사오카? 마사오카 누구야? 자, 이렇게 아무튼 마사오카라는 사람이 왔죠. 이렇게 하나씩 인사를 하고 있고요. 네, 하하님 어서오세요. 자, 남자들은 완전히 무시다. 아, 이 사람 프로듀스. 자, 이 사람도 아비코가 아니라고 하네요. 아, 세이브는 할 수 있어요. 하게끔, 할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자, 전혀 모르는 건가? 자, 꽤나 재는 대로 말을 내뱉는 사람이다. 요 사람 뭔가 굉장히 직설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죠. 딱 보니까 뭔가. 자, 벌겋게 달아올랐다. 얘네 둘이는 뭔가 상성이 나쁘네. 자, 무례한. 자, 무라카미 씨가 부들부들 몸을 떨기 시작했다. 컴퓨터에 저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웹상에 그 기록이 남아가지고 그 최대 30일까지 기록이 남더라고요. 자, 50세 정도의 약간 뚱뚱하고 얼굴이 불그스름한 남성. 자, 이분은 바로 카야마시겠죠. 아무래도 카야마 세이치 씨. 자,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네요. 그치만 뭔가 이름을 틀렸네. 이름을 틀린 게 아니고, 결혼해서 성이 바뀐 거구나. 자, 아무튼 결혼한 거라고요 라고 하네요. 정말 잘됐다. 카야마 씨는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자, 오사카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코바야 씨가 예전에 업무상 신세를 졌던 분이라고 한다. 자, 그러고 보니 그 아름다운 부인 하이로코 아주머니는 오신 걸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네요. 자, 나도 신혼이야. 뭐야? 카야마 씨는 알 수 없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고서 복도로 걸어 나갔다. 뭐지? 나침이? 나침이 누구야? 자, 마누라? 우리를 아연했다. 자, 머리를 갈색으로 물들이고 튜브탑에 표범 가죽의 타이트한 미니스커트. 정말로 화려한 젊은 여성이다. 자, 그 청초한 부인은 도대체 하루코하고 이혼했다고 하네요? 자, 뭐야?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